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기. 방울토마토를 먼저 깔끔하게 깨끗하게 세척한 후 꼭지를 따고 끝을 데치기 전에 칼집을 내어줍니다.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친 후 껍질을 까주면 돼요. 칼집을 내면 조금 더 편하게 깔 수가 있습니다. 껍질 벗기는 일이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토마토, 방울토마토 껍질 까주기. 그 다음에 양파 다져주고 보라색 깻잎과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운 바지를 잘라서 같이 넣어줍니다. 약간 향긋한 향기채소이기 때문에 토마토 마리네이드가 더 맛있어져요. 그래서 먼저 양파와 바질, 보라색 깻잎, 차지기를 넣고 양념을 해줍니다. 집에 방울토마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없어서 꿀, 토종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레몬즙 충분히, 그 다음에 후추 갈갈갈, 그 다음에 발사믹 글레이지 넉넉하게. 발사믹을 소스를 넣어도 되고 집에 발사믹 글레이지가 있어서 발사믹 글레이지를 넣어줬어요. 참기름 들기름을 같이 섞어서 넣어줬어요. 카놀라유까지. 맛을 보니까 괜찮아요. 식초를 넣어줄까 했는데 식초는 발사믹 글레이지랑 레몬즙을 넣어서 안 넣었습니다. 근데 취향에 따라서는 식초를 조금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념을 맛을 보고 껍질 까놓은 방울토마토를 넣어준 다음에 섞어주고, 그리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먹으면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레몬즙 대신 레몬을 넣어도 좋다고 하네요. 일단은 방울토마토가 이제 끝물이기도 하고 집에 있는 양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취향껏 만들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토마토 마리네이드 처음 만들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너무 만족했어요. 바질이 한몫했다.